장난감. 이거 장난감 아니야? 아우!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Fun Time with Buffy라는 공포 게임입니다. 이번에 스팀에서 신작으로 나왔는데요. 일단은 쫓아오는 캐릭터가 귀신이 아니라 방금 보였던 이 귀여운 토끼 인형이거든요? 별로 안 무서울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너무 무서우면 도중에 중도 하차할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세요. 무서운가? 아, 메인 화면은 좀 무서운데? 야, 저거 저작권 있는 거 아니야? 엄마가 어디 잠깐 갔다 올 때니까 장난감 갖고 놀고 있어 라는데요. 장난감 6개를 찾아야 되는군요. 아니, 실화예요? 아니, 왜 이, 그 많고 많은 장난감 중에 이딴 장난감을 아니, 마우스 감도가 너무 높은데 이걸 조정을 못하네. 똥겜. 장난감. 이거 장난감 아니야? 아우! 아, 깜짝이야. 아이, 뭐, 닿기만 해도 죽어. 벌써 죽었어? 어이씨. 돌려라. 아니, 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벌써부터 그러면 어떡해. 아이가 쓴깔이 급하네. 엄마 손으로 밥 푸면은 되게 잘 퍼질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일단, 장난감 찾아봅시다. 루비 큐브를 지불해요. Follow the arrow. 동남아 좀 저리 가봐. 애들 왜 이렇게 지금 나 방송 녹화하는데 방해하냐. 이거 가지고 올라가. 이 키를 통해서 열 수 있군요. 아, 장난감을 6개를 찾아서 여기 상자에다가 넣어야 되나봐. 오케이. 간단하군요. 스태미나가 있네. 화장실에 장난감이 있진 않겠지라고 말할라 했는데 바로 있네. 오케이. 그래, 뭐 화장실에서도 장난감 갖고 놀 수 있지. 그 유명한 러버덕 아닙니까 이게. 어? 사라졌어. TV 꺼. 시끄러워. 왜 안 꺼져? 이건 뭐야? 창문이 이상하게 보이는데? 이거 거울 맞아? 어? 뭐지? 이거 장난감이에요? 이거 원반인가? 맞네. 아이고, 장난감을 세상 천지에 다 흩뿌려놨어. 빨리빨리. 아, 이 구도가 여기에다가 장난감 딱 놓고 뒤돌아봤을 때 뭐 나올 각이거든요? 장난감이 이제 두 개 남았으니까 아마 이번에 튀어나오거나 다음 거에서 나올 거야. 그 마지막 거 100%거든. 뭐야 이거 화면이 이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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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아니 갑자기? 갑자기? 뭐야? 야, 꺼져! 뭐 어떻게 하라는? 아, 이거 혹시 그건가요?
설마 장난감 6개 다 하면 게임 끝나나? 장난감 6개만 찾으면 끝나는 게임인건가? 아 퀘스트가 여러개 있는게 아니라 슬렌더맨처럼 쪽지 3개인가 4개 찾으면 되는 것처럼 이것도 그냥 장난감 6개 찾으면 되는거야? 와... 그런거면 이거 바로 환불각인데? 빨리빨리 해야겠다. 빨리빨리. 저 친구가 언제 움직일지 몰라요. 아! 아 놀래! 아! 아! 진짜 놀랐어. 아!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안 나왔잖아! 왜 제가 저긴... 와, 나 오늘 찐비명 제대로 나왔다. 진짜, 와, 역대급이었다. 아, 개 깜짝 놀랐네. 아, 쉐기. 두고 보자. 이게 근데, 아, 뭐 소리도 낌새도 없어. 뭐야. 쟤 건너편에 있나봐. 아, 막 텔레포트 하나 본데? 아 근데 브금이 나오면 저 친구가 가까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너무 가까이 있어야 들려요. 깜짝이야. 어? 저기 있어. 어떡하지? 사라지나? 오랫동안 있으면? 어? 움직인다. 사라졌는데? 아 오랫동안 있으면 사라지네. 자 이제 나머지 장난감을 찾아야 돼요. 위치를 몰라요 이제. 어 이거 불 어두워지면 위험한 거 아니야? 어 뭐야. 아 놀래라. 위에 있으면 안 올라오겠지? 장난감이 어디 있을까요? 아니 바깥에 있는데? 아 열 수 있구나. 아 잣됨. 어? 저 친구가 문을 못 여네? 뭔가 좀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언제 사라져? 어? 이거 장난감 아니야? 장난감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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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옆에 생성됐어! 아! 아 운빨 게임이네. 갑자기 텔레포트로 이게 팍 생기네요. 아 에바지. 아 축구공을 딱 집으려는데 옆에 토끼 머리가 같이 보이는 거야. 아 나 씨. 장난감을 하나 넣기 전까지는 저 친구가 안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가장 멀리 있는 이거 아니고. 어? 이것도 열 수 있나? 나무 위로 갈 수 있냐고요? 오. 오. 아 이게 숨을 수 있는 곳인가봐. 집었다. 토끼 안 움직이겠지? 어 아직 TV 보고 있네요. 문을 미리 다 열어놓자. 이 럭비공도 장난감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모든 장난감의 위치를 다 파악을 했네요. 이제 문 열어놓고 빠르게 돌아다닙시다. 내려놓는 게 안 돼요. 한 번 집으면 놓고 튀어. 빠르게 소리 뭐야? 갔어? 깜짝이야, 이씨. 토끼가 놓여있을 때
가까이 가면 반응하는 거네. 그지? 아, 말 그대로 진짜 그냥 슬렌더맨인데요? 불 꺼져 있는 주변으로 가까이 안 가면 돼. 애가 막 텔레포트 하니까. 두 개 남았어요. 하나 큐브고 하나는 차고에 있는 거. 저 방에 있나 봐. 빨리 차고로 갑시다. 마지막. 아이고. 아 제발. 안 돼. 잡힐 수 없어. 아, 아 제발. 제발. 마지막. 마지막 장난감. 장난감 정리 끝. 다 했다. 이게 끝이야? 컨티뉴가 있는데? 컨티뉴 있다. 컨티뉴. 아, 더 있네. 아, 다행이다. 아. 아, 이대로 진짜 끝나는 줄 알고, 정말. 마음 졸였는데 애니메이션이 재밌네요. 이거 보면은 저작권 걸리겠지? 장난감이 늘어났네? 이런 게임이구만. 장난감이 늘어난 걸로 지금 난이도 조정을 하겠다, 이건가. 그게 지금 말이야, 방구야. 레이테어. 안녕하세요? 아, fuck! 왜 안 다쳐? 다, 다더라고! 아! 아, 거리가 안 닿았나봐. 나 분명히 눌렀는데 안 다쳤어. 자, 간단하게 즐겨본 펀타임 위스 버피였습니다. 그냥 하면 할수록 장난감 개수만 늘어나고 게임 플레이는 똑같아가지고 더 하진 않을게요. 아, 근데 확실히 공포게임은 사운드빨이다. 캐릭터는 별로 안 무섭게 생겼는데 아, 부금이 너무 무서웠어. 마치도록 할게요. 녹화 종료.